하대행역에서 내려서 빠뽕 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가는 도중에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있고요. 빠뽕 나이트 마켓 노 크로스 오케이 코쿤카. 네, 지금 빠뽕 야시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네, 빠뽕 야시장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. 나이트 마켓 문 닫았습니다. 자, 지금 술집들만 몇 개 운영하고요. 에, 나이트 마켓은 운영하지 않습니다. 자, 음식점이 있고요. 에, 여기 음식점이 있습니다. 저기 아고고바가 몇 개가 있는데 에,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. 자, 빠뽕 야시장 끝에는 나라야 가방이 있죠. 그 나라야 가방 샵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빠뽕 야시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아예 다 치워버렸습니다. 원래 여기 가운데 가판대가 양쪽으로 쫙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. 나라야 가방도 지금 문 닫았네요. 시간이 늦어서인지 지금 10시 반인데. 자, 빠뽕 야시장 끝에는 몬티엔 뱅콕 호텔이 있습니다. 입구에는 버거킹 햄버거가 있고요. 예전에는 여기 도로변에 맛있는 팟타이 점도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. 자, 여기 유럽인들 상대로 하는 바들이 좀 있고요. 자, 여기 술집인데요. 술집은 좀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또 술집들은 꽤 많이 열었습니다.
자, 빠뽕 뒷골목인데요. 빠뽕 뒷골목 술집은 좀 운영을 하는데, 자, 이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술집입니다. 자, 일식당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. 네, 일식당은 여전히 운영합니다. 자, 푸드랜드 슈퍼마켓이 있죠. 푸드랜드 슈퍼마켓은 안에 식사가 괜찮습니다. 약간 가격은 나오는데 식사의 질, 맛이 좋습니다. 자, 이게 술집들은 여전히 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. 뒤쪽은 빠뽕 골목보다는 뒤쪽이 유흥가가 좀 더 활성화된 느낌입니다. 자, 제가 유흥가 골목을 나왔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술집 일부는 운영을 하는데 애정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. 유럽인들이 손님들이 좀 있고요. 자, 그 외에는 손님들이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살라댕 역으로 이동하는데요. 예전에는 이 시간 되면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는 선라이즈 타코 그릴 해가지고 타코 전문점이죠. 자, 여기도 술집이 좀 있는데요. 자, 여기는 비교적 분위기가 건전한 곳입니다. 타니아 골목을 가보겠습니다. 원래 타니아 골목은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유흥가인데, 아까 제가 지상철역 2층에서 봤을 때는 타니아도 분위기가 썰렁했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자, 타니아까지 보면은 거의 다 촬영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타니아 골목입니다. 일본인들의 골목이죠. 일본어로 된 식당들, 술집들이 많습니다. 자, 정말 예전하고 너무 다릅니다. 원래 11시 다 되면, 11시쯤 되면 여기가 사람들 엄청나게 북적이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많고요. 지금은 한산합니다.
저기 일본색이 강한 술집이 있고요. 검심입니다. 이름이 무섭습니다. 검심. 예. 자, 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끝에는 수라왕 도로입니다. 자, 여기 세븐일레븐이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타니아 골목을 다 지나갔고요. 자, 여기 좀만 나가면은 룸피니 공원입니다.